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 또 우리가 포인트가 될 만한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조용하지만 강하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성장하고 있고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주가도 함께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 섹터를 골라야겠죠. 올해 역시 뭐 늘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골라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이 분야. 일단 오늘은 우주항공청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일단 고개를 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올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오늘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코스피가 2% 넘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주항공 쪽은 지수랑은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대량 수급과 대량 거래량들이 이제 동반된 기업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뭐 방산과 함께 이 우주항공 쪽은 꼭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 그에 따른 실망 매도라든지 기간 조정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연초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지금 속속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조금은 높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도래했기에 저는 우주항공 쪽을 꼭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쪽이 실적이 지금 정말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도 사실 2차 전지도 엔터사들도 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주 단고가 찍히는 쪽, 뭐 대표적으로는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오히려 변동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주가도 오늘은 뭐 때마침 움직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에 올 한 해 또 우주항공 관련된 정책도 뒷받침이 되게 된다면 결국에 정책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 있는 섹터나 업종이어야 되겠죠. 우주항공 쪽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우주항공 하면 딱 떠오르시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기업들보다도 저는 제노코라는 기업을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제노코요? 우리가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었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해외 매출처를 지금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는 이 하나그룹주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고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이 고객사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 지금 막론하고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위성 기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방산 기술과 조금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산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형태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단 이 우주항공 오늘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제 주도주가 쉬어가는 그 빈틈에 지금 움직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오히려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들이 쉬어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짧은 기간 안에 조금은 더 변동성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길게 보신다면 한국항공우주 혹은 인텔리안테크 이러한 기업들이 좋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실 분들이다라고 하면 지금 제노코가 시총이 다른 이 방산 혹은 우주항공 기업들보다는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그동안 거의 뭐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들어왔던 거래량 중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이평선 매물을 모두 지금 소화한 상태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일 갭상승보다 내일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2,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22,000원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원래의 가격까지 회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너무 큰 욕심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쪽에 제노콜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중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초에 한번 수익 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제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 분야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위 고문께도 알려드렸죠. 고문님께서는 우주항공 쪽에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요? 예, 뭐 강하게 올라가는 뭐 항공우주나 AP위성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가는데 오늘 거래가 너무 터졌어요. 그렇다면은 이틀, 3일 올라갔는데 내일 반도체로 다시 넘어간다라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좀 보일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거래가 덜 터진 쪽에 뭐 세트랙 아이도 괜찮고 인텔리안 테크도 괜찮은데 제가 인텔리안 테크를 선정한 이유는 이게 지금 글로벌 위성 장비 분야 1위 업체예요. 근데 최근에 통신 시장이 차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G에서 6G로 넘어갔는데 6G가 뭐냐면 저게 더 위성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 이 회사가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분명히 6G로 향후에 넘어간다면 분명히 이 회사를 거쳐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필수적인 그 장비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적인 장비를 거의 선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안 거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그 스테이지 5 라이브라는 회사에서 하는 제4이동통신, 우리 이동통신 3개잖아요. 제4이동통신의 스테이지5라는 회사가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경쟁이 된다고 가능성이 있다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 지분을 5.5% 최근에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그 6G로 이동 차세대 이동성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하나 이미 선점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유셀텟 원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프랑스와 영국의 두 회사가 합병해 갖고 유럽의 가장 큰 그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다. 아마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최근에 저궤도 위성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쪽 연결돼 가지고 이 회사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 그 외국인이 최근에 올라가면서 한 20만 주, 두 달 동안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한 네. 20만 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한 20% 올라갔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4년도에요. 거의 100%까지 잡고 있어요. 상당히 실적을 좋게 잡고 있거든요. 매출액도 한 30% 올라갈 걸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능성 측에서 회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한 9만 원 전 고점입니다. 9만 원까지 보고 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리안 테크까지 우주항공 쪽의 정책과 그리고 산업의 발전 영향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또다시 좋은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전략을 세우면서 함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